시키는 건가? 요금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강원대교 가격은 1,000원입니다. 강원대교는 한 1,000원이면 싸지. 강원대교가 얼마 좋은데. 그렇지. 자, 우리는 100만 년 만에 캠핑을 갑니다. 강원대교 경치를 구경하시죠, 같이. 자, 저쪽으로. 스타트. 우와. 하늘 미쳤다. 여기 부산에서 진짜.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자, 옆에 마린시티 보이고. 저쪽에. 우리는 언제 올 수 있을까? 우리, 로또 삽시다. 너무 예쁘네. 창문이 너무 더럽다. 지금 황사가 왔는가? 바닷가. 네, 부산에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 아니면 그냥 허허 벌판. 이거 두 종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근처에 그 북항대교에 있는 마리노 캠핑장은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부산에 몇 안 되는 바다 뷰 캠핑장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부산항으로 갑니다. 네, 부산항 힐링 캠핑장에 딱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저쪽 편이 광안리입니다. 광안리. 여기가 외국 저 다리 저리 가라도 옛날에 러시아 배가 여기 박았잖아.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이 다리가 부산역으로 연결돼 있는 다리예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백패킹을 해도 부산역에 기차를 타고 와서 백패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캠핑장. 운이 좋으면 크루즈를 볼 수 있다 하는데 J터미널 크루즈 있는 저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해서 급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기권 우리가 돼 있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가입이 돼 있으면 전기권이 있어서 열립니다. 우회전입니다. 오케이. 전기권이라고 딱 찍히죠. 오늘 와 크루즈 들어와 있네. 들어왔어요. 와 대박. 서로 보면서 캠핑 하겠네. 야, 나 이렇게 큰 배 처음 봤다 야. 와. 배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린스. 쭉 들어와야 됩니다. 캠핑장은 요 끝에 있기 때문에. 장치가 있습니다. 예, 쭉 들어와서. 오. 근데 바다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네, 더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자,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좌측에 보시면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일단 저희는 데크이기 때문에 차를 받게 돼야 되는데 우선 안에 짐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람들도 저희 보고 있고 저희도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저희는 지금 B19번에 왔는데 저희 주차는 할 수 없어서 짐을 내리고 빨리 주차장은 저기 밖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와, 우리 완전 원숭이 됐네. 타이타닉 그런 건가? 아니, 타이타닉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프린스. 우와, 대박이다. 와, 텐트 친다고 난리다. 손 흔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 저 배가 있어야지 좀 바람도 막아줄 건데. 자, 여기 부산항에서 크루즈를 처음으로 본다. 진짜 바로 눈앞에서. 어? 나 저렇게 큰 배가 있는 줄 몰랐어. 너무 서로서로 구경하면서 그러니까. 캠핑할 뻔 했는데. 와, 여기 북항대교 뒤에 있는 쌍둥이 빌딩도 멋있고. 쌍둥이 아파트? 빌딩. 그리고 여기. 와, 다리 너무 예쁘네. 배가 가면 이제 대교가 보이는 거 아니야? 배. 배. 선배. 배를 보십시오. 강 여사 또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강여사. 그만해라. 부끄럽다. 근데 여기에 조금 단점은 북항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너무 멋진데 철장으로 해놔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 아니면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자, 여기 봐. 조명이 따로 필요 없어, 여기. 여기 서봐. 또 뛴다, 또 뛰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여기 조명이 필요 없다.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하나, 둘, 셋. 부산항 힐링. 캠핑장. 캠핑장이고. 지금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은데, 데크 사이트는 차를 가지고 올 수 없고, 이제 오토 사이트는 차를 옆에 댈 수 있는. 불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내일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백엔트리기로 우리가 이제 찾는데. 근데 너무 준비 없이 왔는데 너무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데 가스가 지금 없습니다. 가스를 안 들고 와서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뒤비로 갑시다. 아, 오케이. 제가 버린 거 있겠지. 가스부터 찾자. 자, 여기가 아파트 상가에 차 타고 가보자. 북항대교 불이 들어오니까 예쁘긴 예쁜데 색깔도 막히지.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낫대. 앞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솔가스를 사러 갑니다. 여기 그대로 놔두고 가스를 찾으러 고고. 주차장 입구까지 나왔는데, 아, 아까 그 보이던 쌍둥이 빌딩 밑에까지. 아, 진짜 이게 연료가 없어서 큰일이네. 이거를 이쪽으로 그냥 건너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신호등 너무 좋다. 아, 그럼 우리 부산역에서 밥 먹을까? 만약 없으면 거기 엄청 맛있는 거 있잖아, 자기 순두부. 가슴까지 따뜻. 근데 우리는 언제 노숙자 같이 이렇게 가네. 바람 불이다.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다친다. 뛰지 마라, 다친다. 자, 우리가 지금 정말 밥 먹기 힘드네. 아, 가스를 안 가져와서. 그러니까. 아, 부산역 가깝다, 이거. 저, 그러니까 바로 부산역 있는 데서 이쪽으로 캠핑장이 있으니까 백패킹이 가능하다고 자기가 아까 전에 소개하신 것 같은데. 아, 참. 아, 근데 여기 캠핑장 근처에 편의점이니까 가스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길 바랄, 바래야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부산역 가서 밥을 먹고 사 먹어야 되겠어. 내가 고파서. 아니, 여기 저거 중국집도 있네. 어딨어? 짜장면 먹자. 그래, 갑자기 짜장면 먹고 난 꽃배기 먹고 자면 되겠다. 그래. 자, 여기 CU가 있습니다. CU 있겠지? 자, 낯선게 소개나 하자. 저기 보이는 데가 바로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저기서 타면은 일본 가죠? 요즘에 일본 가는 배를 운행하고 있어서 크루즈 타고 일본 갑니다. 부산에 사는 특권. 특권. 배를 타고 일본에 갈 수 있다. 물이 엄청 많다. 캠핑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캠핑이 무지 많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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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하느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석가스 한 게 있었네. 이거 가스가 없어. 이용해 주세요. 아, 됐어. 와, 자, 이제 넘어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 이거 우리 진짜 가스를 꼭 항상 챙기자 이거. 아, 맨날 이 무슨 날리고. 아, 운동했다, 운동했어. 운동했어. 와, 완전 됐어. 우리가 꼭 꾸민 것처럼 하나 있다. 와, 아니 진짜 이거. 자, 이제 들어가서 우리 이제 맛있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합시다. 부산역 안 가도 되겠네. 여기가 부산역에 있는 하늘광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저기 북항대교를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 육교를 잠시 올라가야 될것 같아. 우리 지금 이솟가스로 시간을 벌었잖아.
캠핑장에서는 앞에 펜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진짜 감옥뷰야. 그러니까 철장을 해놔가지고 그래 조금 안타깝다 그는. 아니면 진짜 인기 많을 건데. 자 여기 지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저기 부산역이다. 저기 부산역이 보이죠. 우와 우와 야 여기서 북한대교를 정면을 잡아. 여기가 스카이라운지다. 어 우와 맞지? 오 여기 멋있다. 대교가 한눈에 보인다. 그래 엄청 빨리. 아 좋았어 좋았어. 자 캠핑장으로 갑시다. 얼떨결에 하늘공원 가는 길을 또 구경하고 갑니다. 너무 잘 해놨네. 개발 구역 예정. 예정. 아 비 온다 지금. 아 비가 온. 우리 참 오늘 갑자기 우정 캠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도착. 어 비가 오니까 하늘 좀 내야 되겠다. 연결을 할까? 불아 조명 비추면 좋네. 대교가 딱 눈에 보이네. 와 진짜 딱 정면이다. 아 여기서 보니까 멋있네. 건배. 아우 시원한 삼겹살 데이. 삼겹살 치킨 두개. 비가 온다. 어. 나 날씨를 아예 보지가 않았네. 어. 예약할 때. 다이어트 하니까 우리는 현미밥. 그치. 다이어트 하려고 뭐 현미밥을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고기를 많이 구우면 어떻게 하나. 아 여기다 묵은지. 누군지. 와. 자기 세 줄 내 네 줄. 조금 이제 좀 한가로워졌네. 너무 많이 걸었다 가스 때문에. 지금 비 온다 이거. 어, 아 또 비가 오지. 아니 난 진짜. 우리 캠핑 오면서 아예 안 봤어. 캠핑 오면서 날씨도 안 봤지. 응. 야 그래도 여기 경치 좋다. 응. 자기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으로 바람을 막았어. 먹기 위해서 저절하다 저절. 응. 30분 찍질 않고 있습니다. 강여사 배고파서 올라가라. 아, 어. 큰일 났네 이거. 조명도 나가고. 조명도 없고 불도 꺼졌고 밖에 비는 오고. 와 장난 아닙니다. 자 오늘 산거 네 요걸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고프로 블루는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인에서 샀습니다. 무토꺼 헤드랜턴. 오우 오우 불은 밝다. 오 불은 엄청 밝습니다. 이게 몇 단인지 모르겠는데. 모자. 아 모자에 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자 어두운 그 오우 쉬었다. 오 고기 완전 밝다. 어 됐다. 이제 고기 구워 먹읍시다. 집중이다 고기에. 어 고기에 완전 집중해. 오 예. 오늘은 문화를 삼겼다. 와 가져왔습니다. 야 렌터가 좀 크였더니 좀 자랐다. 아 비소리도 나고. 바람이 많이 부네 그지? 나 진짜 뜨거워.
어, 진짜. 와, 비도 많이 오는데. 큰일 났네. 비소리 봐라, 와. 아. 고기 냄새 완전 다 배겠다. 어. 그래도 네. 와. 먹어보자. 토마토 라면 한번 먹어봅시다. 아, 나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좀 새콤달콤한 맛이 나네. 아니, 그러니까 토마토 넣으면 안 되는데. 토마토도 많이 안 넣고 조금밖에 안 넣는데. 라면에 토마토 케첩을 넣는 건 다. 그 라면 수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연구진들이 노력을 했는데. 김치가 꼭 있어야 되네. 응? 젊은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 엄청 새콤달콤하고, 무슨 그 스파게티 맛?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추. 우와. 오! 우와, 난리 났다. 우와, 강풍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될까. 헤드랜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일어나기 싫을 때, 확 켜서 켜주고. 자, 잘 때는 발로 확 켜줍니다. 자. 우와, 지금 11시 43분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와, 웃을 것 같은데? 네. 오우씨.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길이 맞으면서. 됐다. 어, 들어. 응. 오우씨. 지금 완전 역대급으로 바람이 불어서 안에 텐트까지 다 휘청휘청 하고 있고 김도장은 뜸으로 지금 텐트가 있어. 아, 미치겠다 이거. 날아갈 것 같아. 아, 진짜. 날씨가 이렇게 좋아져서. 아, 여기 집 다 문 다 날라갔네. 이렇게 평온한 시기. 아, 대박.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제 완전 죽을 뻔했어. 진짜 밤 3시, 4시에 잤다. 4시에 알림이 왔었더라. 위험 알림. 선박은 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왔거든. 그 선박 묶여져 있는 옆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어제 저녁에는 진짜 텐트 날아가는 줄 알았다. 집에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텐트를 말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항 힐링 캠핑장은 힐링이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 힐링 끝에 저기 공사하고 있는 데가 오페라 하우스 공사가 막판 진행 중이네.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다 외국. 대교가 있고 캠핑장이 그 앞에 있고 바람이 완전 똥바람 장난 아니고. 자 이렇게 부산항 대교 힐링 캠핑장 주변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산책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캠핑장 안에서는 못 나오니까 빙 돌아서 출입구 쪽으로 해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 돌아가는 저기가 마리노 캠핑장. 아 저기 북항대교 저 정면에 북항대교에 있는 마리노 캠핑장 바로 보이네. 와 가깝다 그지? 저기는 35,000원 여기는 25,000원 다자녀 할인됩니다. 부산시민도 할인되나? 안 돼. 갑시다. 조경이야? 그러면 다리 내려올 때까지만 빠놨지? 산책도 하고 어저께는 힘들었지만 주변을 잠깐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